자, 어쩌다 보니까 더 로컬스러운 데를 왔습니다. 제가 냉동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찍어가지고 완전 반대로 왔거든요 지금. 일단 또 여기 이렇게 길을 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Nope. 저거 망고나무인데요? 망고인데? 와. 드디어 왔습니다. 냠능집. 자, 이렇게 뭐 단품도 있고 세트도 있는데 저는 세트를 시켰습니다. 겁나 많겠죠? 야채 샐러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냠능 싸먹는 냄 싸먹는 라이스 페이퍼. 이때까지 시킨 음식 중에 단품으로 치면 제일 비싼 게 아닌가. 20만 원. 이거는 뭘까요? 와우. 예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냄능 나왔습니다. 요게 짜조고, 요게 스프링롤인가? 고기. 얘가 거의 식감을 담당한다고. 라이스 페이퍼 튀긴 거. 요거는 무슨 어묵 같은 느낌. 이제 야채가 나왔습니다. 와, 오이랑 상추랑 향채랑 요거는 망고 덜 익은 거. 요거는 이제 땅콩 소스 같은 느낌. 아우, 야야. 자, 이제 먹읍시다. 상추를. 오이 야채를 올리고 채널을 올리고 베트남 고추 그리고 망고 덜 익은 거 그리고 싸고 스테이프는 안 넣었지만 충분히 짜졌 때문에 깜짝하고요. 뭔가 뚝뚝뚝하면서 야, 이 소스가 밀미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라이스테이프 먹을 때 물에 적셔서 이게 쫀득쫀득하게 먹잖아요. 물에 안 적혔는데 뭔가 뻑뻑할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딱딱하고 그냥 뻑뻑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는데 이제 입에 들어오면서 이 소스의 수분과 야채의 수분, 입안의 수분 때문에 입안에서 넣는 거예요. 고기를 좀 넣어볼까? 전체적으로 좀 넣고, 뿔도 좀 넣고, 라이스 페이퍼 튀긴 거예요.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서 소스에 푹.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무조건 후침을 오면 먹어봐야 되는 음식. 튀긴 음식에는 땡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돈가스랑 먹어도 땡초랑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기강당당이다. 딱 잡아줘요. 뭐든 잡아줘요. 쌀국수에 물에 넣으면 그 맛을 딱 잡아줘요. 냄넝에서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능력이 좋은 친구야. 얘가 되게 특이해요. 뭔가 좀 약간 시큼시큼해.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릴 때 먹는 테이프라 해가지고 막 간식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간식 테이프가 라이스 테이프야? 그런 생각이 지금 딱 들거든요. 먹는데 그런 식감이 좀 느껴요. 이번에는 소스를 살짝 안에다가
진짜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느냐. 두 명이서 먹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쳤습니다. 아 이거지. 노슈가 오렌지 100% 오렌지 착지. 알갱이도 씹히고요. 색색의 프리미엄 같은데. 색색 아시죠? 여러분 진짜 여기 안 오면 후회합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여기 사군입니다. 사군.